작가님이 수라를 해주셔서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작품들을 만들게 됐어요. 그러니까 아마 그 제일 큰 전시로도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작품수가 109작품입니다. 네, 많이 모여서 많이 감사해 주시고요. 저는 간단히 말씀드리고 우리 작가님 모시겠습니다. 할 수 없어요. 저 좀 위로해 주세요. 그런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십자가를 이렇게 생각나게 하셨어요. 그래서 제가 모든 형상을 다 버리고 오로지 십자가만 반복해서 그리니까 저도 뭐 이렇게 마음이 이제 평강이 오기 시작했고 또 예수님은 평강이잖아요. 사랑과 평강의 그걸 또 상징하는 거고 그래서 그러면서 십자가를 그리게 됐고 또 이제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이제 회복되는 그런 게 이제 나와요.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다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건 몰라서 이제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고 이제 궁극적으로 다 이제 회복이 돼요. 이스라엘 민족들이. 그래서 거기에 관심을 가지면서 제가 히브리어도 이제 조금씩 공부도 하게 됐고 히브리어가 갖는 그 히브리어 속에 이 많은 그 정말 예수님의 복음이 다 들어가 있어요. 그래서 그 문자를 제가 thank you.